네, 이제 이번 순서는요, 사업자분들의 133 후원활동 사례 발표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 모실 분은요, 연수 송도탑 센터장님이시고요. 인천에서 정말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는 팀장님이십니다. 이번에 글로벌 몽골 후원활동을 이렇게 하신 그 내용을 스피치를 하실 건데요. 네, 모시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마스터 민영 팀장님 나와주세요. 박수로 환영, 예, 만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영 팀장님. 갑자기 어디 가셨나요? 네, 됐습니다. 나가셨나요? 아, 엄청 네. 오래 전 됐어. 아, 안녕하세요. 되셨구나. 네. 연수 송도탑 센터장 다이아몬드 마스터 민은영 인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요번에 몽골에 제 지인이 있어서 이제 한명 가지고 시작한 게 몽골 후원을 지금 두번 갔다 오게 됐어요.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제가 사진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으로 귀화한 몽골 분을 한분 아셨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애터미를 이제 쓰라고 그래도 한몇 년을 안 쓰시다가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를 쓰시기 시작했고 계속 관리를 해드리면서 그분의 동생의 지인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들어왔는데 벌써 가는 날이 된 거예요. 이제 몽골로 가는 날이 됐는데 제 파트너가 가서 그 짧은 한 30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서 조은영 사장님께서 제 파트너가 사업 설명을 해서 그냥 보내드린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돌마 사장님이라는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은 소규모지만 줌 미팅이 시작이 됐어요.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스폰서님들은 모시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줌 미팅을 계속 몇달 동안 하면서 이제 이분들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이제 몇 분이 간 거예요. 근데 마침 단장님이 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단장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단장님이랑 연락해서 단장님이 이분들이랑 이제 사진을 찍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몽골 줌 미팅은 계속 진행이 됐고 인원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서재용 총장님, 김영준 본부장님, 그다음에 김명희 국장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줌 미팅을 진행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 제 지인 박상호 사장님을 계속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저희 파트너 조은영 사장님과 함께 계속 이제 여기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던 차에 몽골에 계시는 분이 한국에 방문, 한 분이 방문하게 됐고, 제가 이제 콜마서부터 우리 본사, 오로 공장까지 쭉 이렇게 견학을 시켜드리고 해서 이제 석세스 세미나까지 원데이까지 참여하고 몽골로 다시 넘어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 이거 몽골을 갔다 와야지 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파트너들도 몽골 언제 오실 거야 언제 오실 거야 계속 그래서 서재영 총장님과 박태숙 총장님 그다음에 박상우 사장님 조은영 사장님 이렇게 저까지 다섯 명이서 몽골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재용 총장님 센터도 한번 그 대실적 센터도 한번 갔었고 또 이제 파트너들과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를 만났더라고. 100명 이상을 만나서 체험을 다 시켜드렸어요. 오피스를 하나 딱 해놓고 그리고 이제 게르에 가서 또 이제 리더들 팀 회의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저희 온다고 다 플랜카드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해서 하여튼 100명 넘는 분들을 계속 체험하고 만나고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석세스 참여 인원이 두세 명 가든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몽골에서 우리 석세스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몽골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다시 왔는데 이제 몽골에다 불은 질러놓고 왔는데 이게 불 많은 사람을 100명을 넘게 만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 리더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아 이제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갔다 왔고 몽골에 총장님이랑 이제 7월에 제가 저 혼자 어플기 하나 딱 빨고 통역도 없이 6월 달에는 통역이 있었지만 이번 통역 없이 그냥 무식하게 그냥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가서 정말 요번에는 뭐 이렇게 대규모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한명한명두명세명뭐 많아야 뭐 세네 명 이렇게 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난 게한 7, 80명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소규모로. 그래서 체험시켜드리고, 이제,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번에 간 목적은 리더를 찾는 거였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여기서 뭐를 해야 되나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미장원에 가서 다 아토피 체험하는 거를 다 정식적으로 비디오 찍으면서 알려드리고, 페이셜 하는 거, 그리고 매출 넣는 거, 그 다음에 색조까지,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콜드 컨택. 까지 제가 직접 나가서 홀드 컨택 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마케팅 매출 늦는 거 해서 그러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 내가 133을 나는 여기 자선사업 하러 온 거 아니고 나와 약속을 지키는 자를 나는 도와주겠다, 그리고 133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분을 관심 있게 보고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한 분이 제가 약속한 대로 계속 133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분한테 주목을 하면서 이제 같이 도움을 제가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요번에 제가 그렇게 했던 어떤 목표를 찾지만 찾은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몽골에서 이제 한 의사분들이 한 아홉 분이 한국에 자기네 일 때문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오시면 무조건 센터 오세요. 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체험해 드립니다 하고 거의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정말 한국에 오셔서 자기 일정들을 보시고 저희 송도 탑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그날 저희들이 같이 진짜 머리 해드렸고 페이셜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식까지 다 라면 같이 끓여 먹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게 쭉 앉아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주문을 드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제품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주문 드셔서 이번에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몽골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몽골 지금 후원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은 미미하지만 저는 이제 몽골을 단장님이랑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몽골이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몽골 후원을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이폰을 처음 만들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사업해요, 저 사업해요 계속 제안을 했을 때 스티브 잡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골몰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만든 것이 아이폰이었습니다. 근데 아이폰은 여러분 핸드폰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주식, 뭐 또 카메라, 시계, 달력, 내비게이션, 뭐 없는 게 없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전화 거는 기능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하나에 몰두해서 결국 그 안에다 다 담아놓은 게 아이폰이고, 아이폰이 전 세계를 장악을 했죠. 저에게 애터미는 아이폰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가 다만 돈만 버는 어떤 도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이거 이제 여러 가지를 여기다 넣었는데, 제가 5월 달에는 저희 아들이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 있어서 캄보디아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 애터미 캄보디아에서 그 의료 버스가 두 대가 다니잖아요. 그거를 회사에다 청원을 해서 저희 아들이 100명 캄보디아 고아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 혈액형도 몰라요. 건강검진 한 번 못 받아봤고. 그래서 그 버스가 저희 아들 사역하는 데 가서 아이들 100명 다 검진해줬고, 그 다음에 정수시설 다 깔아줬고. 그래서 애터미가 이런 일을 또 이렇게, 저는 봉사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몽골 가면서 굉장히 그 샤머니즘에 이렇게 많이 속해 있는 이런 분들이 저 때문에 세 분이 계속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분들도 그냥 태어나서 처음으로 같이 교회 다. 저는 신앙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건강. 제가 그 몽골에서 그 요양원도 가봤어요. 거기 뭐 불부항부터 별의별 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건강 같은 것도 제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 뭐 돈, 뭐 음식. 저는 이 안에 아이폰처럼 그냥 애터미가 돈 버는 기구만이 아니라 저의 삶을, 거기다 자녀까지, 저희 또 이제 딸도 애터미의 직원이고 거기서 또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애터미는 저에게는 돈 이상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파트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총장님, 단장님, 총장님, 본부장님, 국장님 다 이렇게 후원과
줌 미팅을 또 같이 함께 해주셨고 또 어떤 경제적인 후원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하지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몽골에서 35년 만에 쌍무지개를 봤어요. 여러분 한번 구경하세요. 저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맞아, 무지개는 원약이고 희망이야. 애터미는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어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하루하루 성실히 애터미를 하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준다는 언약을 해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어렵다고 그러죠. 굉장히 어려운 이 희망 없는 시대에 애터미는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분,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한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애터미를 무지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무지개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글로벌 성격 비전을 꿈꾸시면서 정말 몽골도 정말 한 달 동안 가서 사실 정도로 정말 열정이 많으신 팀장님이신데요. 앞으로 정말 글로벌로 승승장구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모실 분은요. 대구 탑 센터의 박정남 사장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대구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사업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을 모셔서 133 후원활동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남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133 활동을 발표하게 된 대구 탑 소속 박정남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친구에게 애터미를 소개받고 시스템에 참석하여 애터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너무 존경스러웠고 이윤 추구만 하지 않는 너무나 이상적인 회사임을 알게 되었지만 애린이 3개월이 지나도록 저는 좀처럼 제품 전달에 자신이 생기지 않았고 주변의 애터미 사업자임을 알려야 하는데 스케줄러에 짜놓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기까지는 정말이지 너무나 큰 용기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총장님의 강의 중 사업을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단을 하고 나서부터가 진정한 사업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리기가 무서워서 피했던 것 같습니다. 7월 둘째 주부터 센터에서 뷰티데이를 정하고 팩 체험의 날을 각 팀별로 시작하게 되어 벌써 7일차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 기회의 건을 놓치지 않고 매차 초대의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초대하기 몇 날 며칠 전부터 누구를 어떻게 초대할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카톡으로 전화로 초대를 하고 찬스를 잡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여기에 오면 뭐라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부담을 느끼시기도 하고 자꾸 와도 되나 하며 미안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 번, 두 번 체험하면 할수록 이브닝 케어 4종과 앱솔루트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고 하나 둘 제품을 구매하셨고 화장품뿐만 아니라 해모인, 건강식품, 리빙 제품 등을 구매하시게 되었으며 소개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하나카드 이벤트도 있어서 카드 발급 후 부스터와 시너지 앰플 등으로 뷰티 제품들을 다양하게 접하시게 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팀장님과 명단 작성을 새로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가상 고객 명단이 있어서 팀장님 뭐하고 있냐고 빨리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나 뭐하고 있었지 싶었습니다. 장예란 로얄마스터님은 친인척 5명의 명단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저에겐 훨씬 많은 아직 캐내지 않은 진주조개 같은 명단이 있어서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스케줄 짜고 접근 방법과 전달할 샘플들의 종류를 각자의 맞게 기왕이면 예쁜 선물 봉투에 담아 준비해서 약속을 잡아가고 있고 내가 돈 쓰는 주변 미장원, 편의점, 세탁소 등에는 샘플들을 전달하며 백만갑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말씀처럼 이 모든 과정들이 저에게는 익숙치 않아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찬성이 매사 느리기도 하고 늘 웃기만 한다며 지켜보는 저희 팀장님 속을 많이 태웠을 것 같은데요. 김양숙 팀장님 조금만 지켜봐주세요. 이제 엉덩이를 떼기 시작했다 아닙니까? 예.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지? 예. 결국 거북이가 이겼다 아니라.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네, 아직 에린이신데도요 정말 열정적으로 그 애터미 사업을 전개하시는 사장님이십니다. 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모실 분은요 대전
대전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이제 국장님이십니다. 대전 탑의 오덕재 국장님이신데요. 정기적인 후원 및 두 줄 이상 조직 관리에 대해서 오늘 스피치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덕재 국장님 나와주세요. 대전탑 센터 소속 오덕재 샤론 로즈 마스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소개드릴 거는 다 각자 고민들이 많은 대실적 후원과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가야 될 소실적인 후원에 대해서 저희 대전탑 센터 소속 모든 사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추천이 들어와서 제가 오늘은 센터장님 발표 자리를 제가 어쩌면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수요일 날 대실적 후원하는 날인데 오늘 또 센터장님께서 장거리 후원을 하시는 그 운전 중에 있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빌어서 또 스피치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실적 후원에 대해서 저희 스폰서님이신 서재영 총장님과 김용준 본부장님께서 가이드를 좀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기본 가이드, 기본 틀을 가지고 저희들 그 기준에 맞춰서 재량껏 열심히 또 진행하고 있는데 애터미 보상 플레인이 자칫 처음에 잘못하면 한 줄이 좀 깊게 내려가 있을 때 한쪽만 열심히 하면 돈 되겠네라는 좀 그런 마음으로 접한 경우들이 또 의외로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또 갈등의 구조가 생기는 그런 바이러니 구조이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대전탑 또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의 가이드는 스폰서에게 한 라인을 맡기고 본인 소실적만 후원하게 되면 안 된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추후에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 그 말씀들을 꾸준히 저희들 리더 메시지 하고 계시고요. 그 후원 중에는 물질적인 후원도 당연히 인적 그 다음에 시간적 후원 중에서 물질적 후원이 또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뎁스라인 팀워크에 의해서 PV 포인트 지원의 그 양과 대상은 라인 간의 협의하에서 약간 조정이 가능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가이드가 정해지면 정기적이고 지속적이고 끝까지 지원해 줄 것들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실적 가이드의 저희 대전탑 산하 가이드는 오토판매사 클럽 이상일 경우는 월 15만원 포인트 전후로 그리고 리더스클럽 이상일 때는 월 30만 포인트 전후로 그리고 오토판매사인 이 경우 본인 수입에 대략 10% 투자하는 그 수준으로 가이드를 정해주셨습니다. 단 이거는 법은 아니죠. 그래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처음에는 한 번씩 본인이 해줄 수 있는 PB까지만 설정하도록 권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바이러니 구조에서 다 각자의 소실적 한쪽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맨 마지막 생장점을 과연 누가 책임지고 갈까라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결국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그런 바이러니 구조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장점 마지막에 사업해보겠다고 나온 이 생장점의 대실적인 생장점을 이 라인에 모두 운명을 쥐는 생장점이다라는 저희들 그 기준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레시되는 이 뎁스 라인에 PB가 지속적이고 약속된 그 후원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오토판매사 이상인 경우 15만 포인트 월 그리고 그 이하 10만 포인트, 5만 포인트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대실적에서 이런 후원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본인이 몸에 체득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공부하고 배워서 소실적 부분은 이제 본인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이런 협력의 구조를 저희들을 이해하고 저희 대전탑에서 정말 이거를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히 각자 힘듦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소실적의 생장점을 정말 열심히 잘 키우고 있다라는 저희들만의 똘똘 뭉친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대실적 후원을 보면 지금 현재 저희 대전탑 산하로 대실적 후원은 순번을 정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외 팀장님들 또 저희 국장까지 다 한쪽 라인의 대실적을 매주 수요일은 현장 후원하는 날. 그래서 오늘도 저희 센터장님은 남양주로 열심히 운전해서 달려가고 계시고 아마 운전 중에 이 자리, 이 모습을 발표하는 모습 보고 계실 거라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은 이렇게 줌 미팅으로 대실적의 사장님들을 다 모시고 오늘 이분은 이 사진은 센터장님이 대구에 계시는 우리 김양숙 팀장님의 소실적의 라인을 함께 지금 줌 미팅으로 해주고 계시는 그 모습이고 여기는 센터에 대실적 뎁소줄에 계시는 소비자가 센터에 초대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멀리서 한 걸음에 다 달려온 스폰서님들 이 자리에 또 모여서 이 소비자들 함께 후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이정화 팀장님 대구에 또 대구에는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후원이 이제 왜냐면 팀장님이 너무도 소실적 잘 챙기고 가고 계시고 센터에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맨 밑에 생장점으로 후원이 집중되다 보니 우리 그 대실적의 사장님도 얼굴 뵐 기회가 없다고 한 걸음에 또 달려가셨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시고 여기는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맨 밑 뎁스 라인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분의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수요일날 후원 갔었을 때 사진 찍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은 똘똘 뭉쳐서 대실적의 맨 밑에 뎁스 라인을 살리는 그런 정말 재심합력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제가 21년 4월에 제가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니까 23년 5월 31일 날 오토판매사 세미나에 제 산하 오토판매사가 그 사이에 2년 만에 3명이 양성이 되고 좌우로 팀장님이 4분이나 양성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대실적인 고민들을 저희들 이렇게 협력하기 너무도 재심합력으로 재밌게 잘 풀어가고 있고 그리고 빠른 성장을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정기적 후원하고 두 줄 이상 조직 관리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정말 자세하게 대방출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오덕재 국장님 스피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네 번째로 모실 분은요, 대구탑에서 또 열심히 또 활동하시는 또 에리니 사장님이세요. 미국 국적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정말 이분이 애터미를 하기로 결단하자마자 정말 전국구로 정말 후원을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후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은 어떤 스피치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스테파니 게임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즘 계속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스피치 할 기회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저를 참 기분 좋게 했던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My favorite song is Top of the World. 근데 오늘 그거가 이렇게 아침부터 방송에서 이렇게 틀어주셨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가수 박정현, 헨리 다 나와갖고 아 너무 진짜 시작을 즐겁게 하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어떻게 후원을 하냐면 제가 이거를 하기로 시작한 게 7월 20일부터 이 그 애터미를 가입을 하게 됐는데 하면서 저는 내 인맥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 인맥만 믿다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었고 일단은 제가
제 인맥을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제가 전화한 사람들. 그랬는데 불과 며칠, 한 달도 안 됐는데 보니까 한 몇백 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코스트코에 가서 쇼핑하는 사람 붙잡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지금 제 파트너로 나와서 그분이 또 필리핀부터 해서 저기 그 글로벌로 지금 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지금 컨택하는 나라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제가 다 컨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밑에 파트너분들은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진천에 계시는 친한 지인 언니는 그 아들의 반대로 애터미를 하지 말라는 그거 이렇게 되게 제재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냥 그 언니의 목적은 오로지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들하고 딜을 봤어요. 내가 스테파니를 좀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조금 있어야겠다. 그리고 아들하고 지금 싸우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라이브 방송팀도 소개를 시켜주셔서 저희는 내일 최수민 국장님하고 가서 라이브 방송도 이제 애터미에 관해서 이제 하고 저는 지금 뭐 경기도부터 해서 서울 그다음에 전라도 뭐 어쨌든 북한만 빼고는 지금 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런 뭐 인맥이 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인맥보다는 정말 제가 이제 그 소중한 사람들을 돌로 표현해갖고 좀 그렇기는 한데 바닷가에 가면은 정말 무수한 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저희가 화분 필요한 화분 위에 올려놓을 돌들도 굉장히 많고 이거가 아니다 싶으면은 조금 이렇게 잠시 버렸다가 또 필요한 거 주웠다가 밖에 나가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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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고 쎄고 깔린 게 많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날까?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저한테 주어진 스케치북이라는 스케치북에 나는 오늘은 무슨 색깔로 어떤 그림을 그릴까라고 맨날 하루하루 상상을 해보면 늘 정말 너무 신나고 애터미가 저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즐겁게 전국으로 해외로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이분은요, 애터미와 부업이시래요. 그런데, 부업이 아니고 전업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뛰고 계시고요. 에든이지만 정말 사업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시라고 수고하셨다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모실 분은요, 또 대전에서 또 열심히 또, 이분도 또 열정이라면 또 따라올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탑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계시고요. 콕데일을 통한 일참사는 활동 사례를 오늘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정나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쿡데이를 활용한 133 활동 스피치를 준비한 대전탑 소속 세일즈마스터 이정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북세일즈를 매니저로 한 10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애터미를 어제부로 하던 수업을 정리를 하고 오늘부터 애터미 전업합니다. 그리고 탑사나 스피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쿡데이를 활용하게 된 계기는 박태숙 총장님께서 메디쿡으로 소비자들을 초대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피드백을 주셨고요. 그래서 대전 탑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쿡데이를 제가 자청해서 강의를 맡았고요. 그 이유는 제가 프라이팬은 있긴 하는데 당체 그렇게 잘 된다는 계란 후라이 안 되고 부침개는 늘어붙고 성질급한 저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싱크대 밑에 고스란히 예쁘게 고이고이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사업적으로 써야 하니 제가 부족하지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을까 연습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 오전에 메디쿡 제품 강의 후 점심 식사를 제가 활용하는 점심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웍으로 하고 있잖아요. 웍은 지금 밥을 한다는 약간의 조금 생소할 수도 있으실 텐데 이거는 웍은 모든 만능 요리 볶음 되고요. 부침개 되고요. 밥도 됩니다. 찌개 당연히 됩니다. 열 전도율이 너무 좋고 그리고 식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거는 시래기 밥이었습니다. 시래기 밥은 사용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집에서 전기 압력밥솥 말고 아니 전기 압력밥솥 아니면 압력밥솥 하는 것처럼 물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이 좋기 때문에 중불로 하다가 약불로 진행을 하면 압력밥솥처럼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제품 강의 후 점심 식사를 같이 센터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메디쿡 요리 강의 할 때는 저는 저렴한 재료 그리고 그 재료의 식감, 색깔 그리고 맛을 요리하는 시간은 정말 짧고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앞다리살을 이용해서 팬으로 구워서 그리고 팬으로 구우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이거는 웍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샐러드 소스는 겨자 소스를 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한 상태에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태에서 제가 다양한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비가 올 때는 당연히 부침개를 해서 소비자들 초대해서 나눠 먹고 파트너하고 수다 떨면서 나눠 먹고 그리고 제가 부여에 셀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여에서도 시래기 밥을 해서 부침개를 해서 먹고 고기를 볶아서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그냥 센터에서 제가 소비자 지인들 초대를 해서 이건 우삼겹 숙주찜입니다. 웍에다가 숙주 깔고 우삼겹 깔고 그리고 야채 깔아서 10분의 내외 양에 따라서 10분 내외로 요리를 하면 그것도 중불에서 10분 정도 내외를 하면 이렇게 맛있는 숙죽찜이 되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준비를 제가 조금 더 강의 준비를 조금 더 했고요. 그리고 아침마를 전문가처럼 준비를 해서 지금은 고추 밥 잡채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방법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고 여기 사진으로 보셨죠? 사진에 보면 파프리카 색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식감, 색감, 그리고 맛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고기도 센터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떤 부위를 쓰셨냐고 특수 부위를 쓰신 거 맞냐고 저는 그냥 잡채용 고기를 사용했을 뿐인데 고기가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근데 그 방법은 사실은 도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빵과 고추 잡채를 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콩나물 보이시죠? 그래서 이 콩나물은 근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은 조금 심심할 것 같은데 싱거운 것 같아요. 네, 그쵸? 맛을 봐야 되겠네. 젓가락을 네. 제가 요거는요 지금 이제 영상을 찾아보니까 우리 메디쿡으로 콩나물 무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웍에다 불을 예열을 하지 않고요 그냥 깨끗한 웍에다가 콩나물 넣고 거기다 소주 반 컵도 좀 안 되게 물을 넣고 그러니까 무수 그리고 저유로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소주 반컵을 넣고 뚜껑을 닫고 중불로 한 2분 정도가 지나면 약간 콩나물의 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 한 2분에서 3분 정도가 지나면 콩나물의 그 특이한 구수한 냄새가 났을 때 불을 끄고요. 그러니까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웍에다가 뜨거운 웍에다가 거기에다가 참기름 조금 넣고 깨소금 넣고 소금 조금 넣고 거기서 그냥 조물조물 버무렸어요. 그리고 식감을 어떤지를 공유하고 싶어서 참여한 저희 센터 파트너 사장님들, 형제 라인 사장님들, 스폰서님과 함께 맛을 봤는데 국장님께서 저희 오덕재 국장님에서 씹으면서 우와 이거 아삭아삭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여에 갔을 때는 저는 지금 거의 식사를 어떻게 하냐면 저희 쿡으로 대전센터 초대해서 부여 센터 초대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웍으로 샤브샤브 해서 먹었고요. 그리고 대전탑에서 했었던 고기 샐러드를 부여 센터를 가서 저희 왕 소비자이고 소개하시는 소비자님들 모시고 저희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쿡을 이렇게 활용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일단 제품에 제가 반했고요. 그 반한 게 힘이 생기고 견인력이 되어서 메디쿡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소비자들한테 입이 침이 튈 정도로, 그리고 작년에 메디쿡 세트를 산다는 소비자가 계셨는데 계속해서 사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번 달에 제가 만나서 메디쿡을 왜 사야 되는지 경험을 통해서 힘이 실리니까 그분이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웍을 회원 가입하고 이제 주방 도구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웍을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다행인 게 저희 대전 탑 센터도 마찬가지, 부여 센터도 마찬가지, 잠자고 있던 이 귀하고 좋은 메디쿡 도구가 싱크대에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저도 부침개 해봤어요. 그리고 계란후라이 해봤어요. 계란말이 해봤어요. 별게 다 돼요 라고 하면서 모든 사장님들 그리고 스폰서님들이 사용하기를 조금 꺼려할 수도 있었던 메디쿡으로 진짜 맞는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전업을 어제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어제도 활동을 열심히 했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100만갑을 실천을 하여서 12월 달에 판매사 직급 도전하고요. 내년 1월 달에 오토 판매사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업이신 세일즈마스터 이정나 사장님. 요리를 정말 잘하시는 사장님이신데요. 요리 사진을 보니 정말 먹고 싶네요. 네, 앞으로 오토 판매사 팀장 국장까지 승승장구하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피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스피치 하실 사장님이신데요. 이분은 또 여러분들 그 하와이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이세요. 근데 요번에 그 마우이의 산불나신 거 아시죠?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팀장님이신데요. 글로벌 열정의 아이콘 현숙 에저턴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저 마우이에서 지금 아토미 사업을 하고 있는 현숙 에지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8월 8일에 여기에 큰 산불이 나서 지금 106년 만에 처음 이렇게 피해가 있던 산불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까지 여기 왔다 가셨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황에서 우리 저기 저 대신 팀장을 맡고 있는 분이 그 라하이나에 커다란 그 샵이 있는데 그 샵에 물건이 다 탔고 그 다음에 그 멤버들 중에서 집은 잃은 사람은 없는데 이제 집이 이제 불이 나서 그 다음에 물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가 없어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고
이 비디오를 조금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게 영화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비디오인데 이걸 보시면 완전히 그 이런 그 액션 영화를 차려도 재난 영화도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보고서 뭐라는 재난 영화라고 지금 그러는데 조금 이제 비디오를 이제 보시면서 설명을 들어서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빠져나오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그냥 도망 나온 거예요. 막 정신없이 이렇게 막 불나갔고 이게 저녁이 아니에요. 대낮인데 좀 있으면 커리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두고 나왔어요. 딱 나와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치약, 칫솔, 그 다음에 특히 생리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집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살았고 길이 막히고 불덩이가 차에 떨어져서 못 나온 사람들은 또 여기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차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 차가 막아놔서 여기 트래픽이랑 못 나가서 차 밑으로 숨어서 죽은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시체가 보니까 애가 안에 있고 막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갖고 일단은 PP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뭐는 치약, 칫솔, 뭐 생리대 이게 다 없어요. 그 난리가 나서 막 여기저기서 구호하는데 백화점인 아직 백화점이래 코스코니 뭐니 다 세일이 다 나가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나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약, 칫솔, 생리대 이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로 이제 도네이션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SOS를 쳤어요. 자, 이렇게 마오이가 연락이 왔었어요. 회사에서 먼저. 야, 지금 이렇게 마오이 이렇게 사건이 있는데 멤버 중에서 다친 사람 없냐? 그래서 다친 건 없고 좀 이제 사업이 좀 이렇게 불이탄 사람이 있고 집은 안 탔는데 지금 못 돌아간 사람이 있다. 근데 지금 물자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지금 치약, 칫솔 있는 거는 센터나 아니면 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도네이션 다 하고 나서 아무것도 물건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좀 구원 물품 좀 보내달라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건을 보내줬어요. 이제 보내줘가지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구원 물품을 보내주면서 이것도 비즈니스 이용을 해야 되니 이제 멤버들한테 이제 집 잃은 사람들을 다 명단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사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집을 나와서 뿔뿔이 헤어져 있어요. 호텔에도 가 있고 친척네 집에도 가 있고 그런 데 가 있기 때문에 이걸 들고 가서 그 사람한테 이제 배달을 해주고 이제 갖고 요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전학을 온 거예요. 라하이나에서 불이 나서 못 다닌 사람은 이쪽에 불이 안 난 쪽으로 전학 왔는 그 학생들 가족들 위해서 이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센터 저기 법인장한테 얘기를 해서 더 지금 추가를 지금 받아갖고 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전화 이복으로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세트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서 200세트가 왔고 앞으로 또 이제 200세트가 또 오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사냐 하냐면 멤버들한테 나눠주면서 이제 센터로 오잖아요. 그럼 일일이 이제 상황을 적어서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지금 비즈니스가 아직 안 되지만 앞으로도 이제 제품을 알리고 Say something to Atomy. 지금 저기 하나가 나오는데요. 사진 하나 나올 거예요. 이분은 이제 통과 사람인데 예, 이게 통과 공주예요. 통과 공주가 나와서 이 통과 사람들이 라하이나에 밀집해서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모임을 너무 잘 먹어요. 그 너무 많이 먹고 근데 좀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먹는데 70살 이상 탄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해모임을 먹었는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공주가 와서 이제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 모여서 파티하는데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물자를 또 전달을 하고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센터로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물품을 나눠주고 있어요. 나눠주는데 오늘도 지금 물품을 가져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 집에 집은 불이 안 탔는데 집에 들어가려니까 물이 있는데 물이 지금 독소가 많아서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고 나서 그 생물로 부라 그랬대요. 그래서 야 우리 샤워기 있어. 샤워 그거 필터 입고 있으니까 이거 샤워기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 줘 하면서 물건 그거 사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야 저기 그 샤워 그 말고 이제 냉장고에 물도 못 먹대 그 발을 얼어 사지 말고 이거 필터 얼어 있잖냐 이거 넣어서 먹으면 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고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을 잃은 사람도 있고 이게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그 파티에 그 통관들 그 공주 와서 파티한데 이거 이제 그 try to support the company. Thank you very much. Okay. Mahalo. Mahalo.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거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해모임들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 해모임 근데 지금 탄대가 독소가 많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대요. 그리고 병이 나기 쉽대니까 이럴려면 이제 해모임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갖고 지금 또 여기도 매연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해모임이 사실 여름에 잘 안 나가는데 홍삼이만 여기 해모임이 지금 나가서 지금 거진 다 우리 센터의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또 해모임을 이걸 전화 입복을 해서 해모임이라든지 샤워기 그러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은 또 화장품이 다 타서 없다고. 또 딴 데서 보니까 화장품 파트너들이 구하러 왔더래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전화위복을 해가지고 좀 뭐 더 이제 비즈니스 하려고 해서 어제도 지금 페이셜을 하고 지금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지금 파트너들이 또 센터에 지금 또 페이셜 하러 조금 와 있어요. 왜냐면 물건 갖다 주니까 이제 또 오고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전화위복으로 더 열심히 이제 마우이를 더 커져 나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를 좀 마치겠습니다. 너무 다들 길게 하셔서 우리 총장님 말씀하시는 힘들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세요, 전부들. 예. 네, 우리 그 마우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열심히 구활동 하시면서 애터미를 정말 잘 이렇게 알리고 계시는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마우이를 위해서 정말 모두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이번 시간은 리더 메시지를 함께 전달받는 시간인데요. 네, 여러분 행복한 성공자 그 닉네임으로 참으로 정말 잘 어울리시는 분이십니다. 네, 3년 만에 2억 연봉자인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하시면서 짧은 시간에 성공을 하신 조용한 카리스마, 탑센터의 브레인, 네, 로얄 마스터 서재영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예. 아, 로얄 마스터 서재영 인사드리고요. 아, 우리 사장님들 그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마우이 그 하와이에 이제 많은 재난을 이렇게 당하셨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꿋꿋하게 지금 잘 견디고 계시는 우리, 하와이에 계시는 우리 애터미 사장님들과 또 하와이 주민들께, 빨리 극복하시라고 우리 또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내드릴까요? 파이팅!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354분 정도 오셨는데 지금 듣고 계시는데 또 뭐 이제 센터에서 같이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서로를 향해 가지고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자, 애터미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왜 이런 말을 하라 그러냐.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말을 오늘 이제 뱉었잖아요. 누가 하라 그래서. 그죠? 제가 하라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뇌가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하루하루 눈을 뜰 때마다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눈을 이렇게 떠서 하루를 나한테 선물로 준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누워서 합니다. 그냥 누워서 이제 의식이 있으면.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한 번씩 병원에 이제 정기 검진을 하러 가거든요. 제가 그리고 가면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당연히 노화가 됐으니까 병원에 오시는데 젊은 분들도 참 많아요. 어린애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들은 중환자실로 갔다가 또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에 영안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하루를 정말 눈뜨고 싶었지만 못 뜨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한 거죠. 또 애터미를 만난 거.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애터미를 만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그 아메이 비즈니스를 할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걸 그 수단을 통해서 한번 인생 바꿔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죠. 저희 부부가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어요. 그 잘 안 되니까 어떠냐면은 에이 괜히 했다. 괜히 한 5년 그냥 손해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애터미를 이제 한 8년 전에 만났단 말이죠. 한 5년 거절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월 천, 월 2천 이렇게 벌다 보니까 야, 아메이 때는 그 A사 때는 정말 정말 30대 때 애기들 떼놓고 입주 아줌마 써가면서 월 150만씩 줘가면서 밤 12시 이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지만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뭐 물론 열심히 했죠. 근데 한 3개월 열심히 하니까 오토파면서 되고요. 한 3년 열심히 하니까 연봉 1억 2억 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애터미의 수단의 힘입니다. 수단의 나의 능력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성과가 여러분들 100만 원 버는 게 힘들어요? 월 1000만 원 버는 게 힘들어요? 이런 100만 원 버는 게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보면요. 100만 원 버는 사람 힘 빠져요. 네. 똑같은 시간을 해도 10배의 수입을 얻는데요. 그렇게 힘 빠진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가지고 수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수단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의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스폰서님의 노력, 그죠? 여러분들께 애터미 사업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 노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스폰서님들의 인내와 또 우리에게 애터미 사업을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열정, 그 스폰서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스폰서님한테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진짜 진심으로. 예. 정말 그러시다면요. 이번 추석 때 스폰서님들한테 뭐라도 선물 하나 보내드리세요. 그게 감사의 표시가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입터미만 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감사의 표시를 저는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게 관계, 서로 간의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추석 때 선물하고 설날 때 선물하는 게 뭐겠어요? 이유가?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해도 되는데 하는 이유는 그냥 표시잖아요, 표시. 그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스폰서님들께 그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스폰서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트너분들한테 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폰서님한테 한 개, 두 개, 그죠? 스폰서님 몇 분 없잖아요? 한 개, 두 개 하실지 모르지만, 그걸 복제한 파트너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선물을 또 드리실 거라는 거죠. 뭐, 그걸 바라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복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왕에 애터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11시 10분까지 할 겁니다. 시간, 제가 잘 보고 마칠게요. 자, 애터미를 이제 성공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예. 항상 성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요걸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본인의 간절한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거 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애터미가 좋고 제품이 좋고 하니까 석세스 아카데미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본인만의 간절한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주간 일정이 있어야 되고요. 본인의 목표와 파트너의 직급 목표도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스노우폭스의 김성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본인 자산이 5천억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미국에 이민 가셔가지고 나이 40에 전 재산이 2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대요. 요거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5천억으로 이렇게 키웠는데
이분이 뭐냐면 3개월 동안 꾸준히, 그러니까 3개월을 딱 집중하면 본질이 바뀐대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100일 동안에 100번 써본대요. 하루에 100번을 써본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회장님이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우리 사장님의 목표를 100일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100번씩 100일 동안 계속 써라 그랬대요. 그걸 어떻게 보면 그 쓸데없는 일을 왜 하지?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더래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몇 번 하다가 말아버린대요. 근데 그걸 하신 분이 100일 동안 100번 한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죠. 이 책에도 나와 있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장님의 강의 한번 꼭 들어보시고요. 목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직급 도전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목표의 구체적인 목표가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직급 도전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그냥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그것도 목표가 되지만 우리는 보름마다 목표를 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직급 목표를. 근데 이게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냥 전화 오면 만나요. 그냥 내가 전화를 먼저 걸어서 적극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전화 오면 만나고 안 오면 말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아무도 안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주문 받으면 주문해요. 예.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와도 시큰둥해요. 왜냐하면은 뭐 그냥 한두 개 그냥 내가 뭐 쓰고 말고 그리고 본사에서 프로모션 뭐 3 플러스 1, 4 플러스 1 무슨 PB업 이런 게 나와도 뭐 그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쓸 것만 주문 받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문 받으면 주문하고 또 한 번 누가 거절했어요. 아, 나 그 관심 없어요. 그 다단계잖아요. 그거 뭐 나는 관심 없어. 이러면요. 두 번 안 봐요. 그냥 아, 저 사람 안 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봐요.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도 안 해요. 왜? 안 올 것 같으니까. 안 올 것 같고 열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고 목표가 없다 보니까 어떠냐면 손발이 안 움직여요. 이게 다 손발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손발이 안 움직이니까 열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딱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꿈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나 1년 했는데 2년 했는데 뭐 3년 했는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지? 그냥 뭐 어느 정도 지금 돈은 벌고 200, 300은 벌고 있는데 왜 어떤 분들은 뭐 국장도 가고 뭐 본부장도 가고 연봉 1억 클럽도 가고 2억 클럽도 가는데 똑같은 기간에 왜 나는 부진하지를 봤을 때 목표가 없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는 것이죠. 자, 소비자와 사업자의 차이 혹시 아시나요? 자, 소비자는 그냥 스킨 하나 쓰는 사람이고 사업자는 앱솔루트 세트 쓰는 사람? 네, 그게 아니고요. 목표가 있냐 없냐예요. 네, 소비자는 목표가 없어요. 10년 동안 소비자, 애터미 소비자는 그냥 10년 동안 그냥 자기 쓰고 싶은 것만 쓰고 목표가 없어요. 뭐 직급 간 역사가 없어요. 네. 근데 사업자는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꿈과 목표를 확장시키고 계속 전진합니다. 부업자는 뭐예요? 소비자인데 목표를 가진 큰 소비자 또는 사업자인데 목표를 가진 작은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부업자도 곧 사업자가 되겠죠. 여러분들께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부업으로 할래요 이래요. 부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부업으로 한다는 것은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업을 하더라도 자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목표, 내가 뭐 임페리얼 돼야지 그 목표보다는 처음에 에리니부터 시작을 해서 세미 판매사를 언제 할 거며, 그죠? 자 세미 판매사를 시작했으면 그 다음에는 후퇴하시면 안 돼요. 세미 판매사 한번 했으니까 쉬어야지. 왜 쉽니까 세미 판매사를? 세미 판매사는 쉴만한 그런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시면 돼요. 이거는. 혼자 하시면 힘들겠지만 스폰서님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세미 판매사를 하셨으면 항상 그 윗단계로 목표를 가시면 돼요. 어떤 목표? 판매사 목표로 가셔야 돼요. 왔다 갔다 오토, 수동 판매사 오토, 그죠? 자 오토 판매사에서
자, 왔다 갔다 하다가 리더스 클럽, 그 세미 리더스, 월 500이죠. 그죠? 그리고 월 매일매일 있잖아요. 월 수당에 대한 목표, 또 매일매일 3대 30, 7대 70, 이런 목표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성장 목표를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적극적인 시스템 참석과 활용입니다. 이건 강조를 정말 정말 해야 뭐 그 안 하면 안 할, 그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런 미팅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야만 여러분들의 노력 이상으로 성과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성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을 보시면 돼요. 왜 성공하신 분들이 분들을 왜 봐야 되냐면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3년 뒤, 5년 뒤의 모습, 여러분들의 성공하는 모양이 그분들처럼 되는데요. 그분들이 특출난 어떤 분들이 거의 없어요. 뭐냐면은 시스템에 오로지, 그죠? 오로지 이런 시스템을 참석을 하고 활용을 했기 때문에 본인 능력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참석과 활용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애터미 사업을 한다는 의지 표현이 뭐냐면요. 일단 석세스 아카데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참석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 오프라인의 라인 미팅에 참석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133 STP, 쇼더 프로덕트, 쇼더 플랜, 쇼더 피플을 활동을 스폰서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소비자예요. 그냥 아름아름으로 그냥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거, 그건 목표 없이 행동하는 거니까 그건 소비자 활동이고요. 사업 활동은 뭐냐면 스폰서님하고 조직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133 STP 활동을 함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 목표를 공유를 하셔야 돼요.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이번 상반기. 그러니까 꼭 닥쳐가지고 있잖아요. 9월달에 뭐 하실래요? 그걸 9월 1일날 물어보게 한다든지. 목표가 없다가 갑자기 스폰서가 뭐 하실 거예요? 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이번에요? 글쎄요. 그거는 목표가 아니고요. 나의 목표가 아니죠. 스폰서의 목표에 그냥 딸려가는 거죠. 참 불행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사업인데. 자, 사업 목표를 공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스폰서님하고 나하고 상관없고요. 그냥 나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사업 목표 공유 안 하는 거죠. 그건 사업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소비자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안 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을 안 하는 부업자다. 사업자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1번, 2번, 3번, 4번을 엔드 조건으로 다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사업자예요. 그래야 성과가 나옵니다. 자, 이 조건을 맞추는 분들이 성공을 하게 되고요. 꾸준히 하시면은 뭐라도 성과가 나요. 작년보다 올해가 성장하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작. 스폰서와 신뢰와 협력입니다. 신뢰. 그죠? 신뢰죠. 이 신뢰는 내가 주는 거기도 하고요. 내가 받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폰서님을 신뢰하는 게 스폰서님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죠? 신뢰를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대신에 또 나도 파트너한테 내가 신뢰를 줘야 돼.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것이죠. 자, 나의 사업입니까? 남의 사업입니까? 이 생각에 따라서 신뢰를 주냐? 신뢰를 잃느냐? 나의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솔선수범하고 자장격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신뢰를 잃는 행동을 절대 안 합니다. 신뢰를 잃는 말을 안 해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요. 왜? 내 건데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남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스폰서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파트너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신뢰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옥토밭이냐 자갈밭이냐 이것도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옥토밭은 뭡니까? 그냥 대충 뿌려놔도 알아서 다 해요. 이게 뭡니까?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되면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자갈밭도 누가 만드느냐? 자갈밭이 왜 안 됩니까? 물 뿌리면 다 빠져버려요. 그죠? 사람이 들어왔는데 계속 나가버려요. 이게 뭐예요? 스폰서나 파트너 간에 신뢰가 없으면 계속 빠져버립니다. 이런 옥토밭과 자갈밭도 신뢰와 협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상담을 통한 갈등 극복과 라인 경영 능력입니다.
그런 이 상담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담을 엉뚱한 사람하고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발생될 때 갈등이 계속 증폭이 돼요. 자, 문제의 크기가 있고요. 꿈의 크기가 있는데, 꿈이 작으면 문제가 엄청 커요. 막 5만 개 다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초기에 거절하고 주변에 반대하고 돈 문제 있고 자녀 문제, 남편이 뭐 어떻게 맨날 밥 해달라 그런다. 뭐 여러 가지 스폰서 갈등, 파트너 갈등, 파트너 간의 갈등. 여러분 이 문제가 원래 없는 문제입니까? 애텀이 딱 시작했을 때 자 이런 문제 하나도 없어야 된다. 아니요. 원래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사를 살면서도 무조건 다 있는 문제들인데 이게 문제시 되는 빅 프라블럼이 되느냐 노 프라블럼이 되느냐는 여러분들 꿈의 크기에 의해가지고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도그 임페리얼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옹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뭐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아이고 아직 꿈이 저것이네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꿈을 점검해 보시고요. 스폰서하고 잘 상담하셔야 되고 애터미 자, 탑라인에 불문율이 있어요. 회사와 사업자는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는 열심히 합니다. 사업자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마케팅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두 번째, 남탁금지입니다. 내 사업 책임 내가 해야지 왜 스폰서 탑, 파트너 탑, 손가락을 왜 밖으로 하냐는 거죠. 여러분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비난, 비방, 불평 절대금지입니다. 이거 하는 순간에 신뢰가 다 없어져요.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사업하시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비난 비방 불평이 아니고 인정 칭찬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한 끗 차이. 요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요거 때문에 안 되겠구나 획 돌아서는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이고요. 성공자는 뭐예요? 특출난 능력이 아니고 아 이때 더 열심히 하자. 상황이 힘들어지면 성공자는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 마인드 하나 차이예요. 요거 차이. 자, 성공자는 뭐예요? 극복한 사람, 석세스의 의원을 제가 찾아봤더니, 남들을 넘어서, 초월해서, 그죠? 앞으로 나간대. 초월해서 앞으로 나간대. 다른 사람하고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세스가 안 와요. 석세스는 뭐예요? 초월하셔야 돼. 생각과 행동, 말이 초월이 돼야 되는데, 요 차이가 한껏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애터미 사업 성장은, 곡선입니다. 이렇게 직선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쭉쭉쭉쭉 성장하겠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곡선에서 힘들어질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셔야 돼요. 지속적인 결단을 하셔서 성공에 방해되는 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성공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지려면 결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새롭게 결단하셔야 돼요. 새로운 방법 프로그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리크루팅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사업 성장의 비결입니다. 자, 백만갑 이야기 하시죠. 우리 회사에서 대대적으로 이야기하죠. 구경만 하지 마시고 자 밖에 나가서 우리가 돈 쓰는 사람 내가 돈 쓰는 곳을 찾아다니세요. 두 번째 파트너가 돈 쓰는 곳에 찾아가자 그러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돈 쓰는 곳에 찾아가시고 파트너가 돈 쓰는 곳에 찾아가자 그러세요. 파트너는 혼자 못 가요. 꼭 둘이 가셔야 됩니다. 두 명, 세 명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정하세요. 3개월 동안에 자, 100명의 소비자를 구축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한 명당, 그죠? 소비자를 구축했으면 한 명당 5만 PB 정도는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 내가 서비스를 하자 해가지고 먼저 뿌리세요. 제품을. 많이 뿌리세요. 만날 때마다 계속 뿌리세요. 그러시면요. 만들어집니다. 내 거 아끼고, 그죠? 막 이렇게 손에 안 보려고 그러시면요 안 보여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바깥에 계시는 우리 뭐 상가나 이런 분들 만나러 가는 것도 만나러 가시고 나의 계보도에 있는 분들 있죠. 라인에 있는 분들 또 옛날에 만났던 분인데 그냥 좀 시큰둥했거나 제품 한 개 쓰다가 끊어졌거나 이런 분들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훑어보세요. 전화해보고 제품 이 샘플 마련하셔가지고 만나보세요. 그냥 만나자 그래. 뭐, 어쩌나저쩌나 전화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일단 만나보세요. 여러 가지, 그리고 들어주세요. 입삼 규칙.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3개월만 딱 집중해보세요. 만난 사람 또 만나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어때요? 계속 만나요. 매일매일 만나세요. 관심 있는 사람은 띄엄띄엄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좀 있고 제품 좋아하고 그러시면요 계속 만나셔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 찾기예요, 여러분. 하나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포기하지 않는 게 최고의 재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재능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재능이에요. 여러분, 그 열심히는 누구나 다 합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노동의 소득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새벽에 4시,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바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다 잘 것 같죠? 사람들 엄청나게 부지런해요. 밤 11시, 12시에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십시오. 차가요. 없을 것 같죠?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 노동의 소득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사는데, 돈은, 시스템 소득권은 우리가 더 많이 벌어요, 여러분. 지금 못 본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뒤로 보십시오. 저는 아메이의 32년 역사, 33년 역사 중에서 지금도요, 여러분, 많은 그 A사가 이합 집산이 있었어요. 30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돈 버는 사람은 계속 돈 벌고 있어요. 여러분, 최후의 승리가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 시스템 소득이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버티는 거, 어떻게 버티느냐가 여러분들의 재능이라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합니다. 애터미를 만나 행복합니다. 계속 외치며 그 목표 설정하시면서 결단하시고 열정 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터미 사업의 성공의 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신 리얼마스터 서재영 총장님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네. 9월 7일 내일 뭐가 있죠? 네,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애터미 본사에서 주관하는 소소한 클래스가 오롯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방송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현장 참석하셔서 좋은 강의와 정보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9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는요, 일전에서 부업가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부업자들 많이 초대하셔가지고 사업에 많이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9월 6일 탑 수요 아침 조회를 마무리 구호로 힘차게 외치고 마치겠는데요. 마무리 구호는요, 100명 만나러 갑시다. 그거를 제가 선창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100만갑, 애터미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죄송합니다. 100명 만나러 갑시다! 100만갑! 서미!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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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이 인기에